차도 말이죠. 아니. 이제 좀 우리 스타크래프트 이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KBS 연예대상님이 타고 계신데. 와! KBS 연예대상님이 타고 계신데. 와! 차가 지금 말이죠. 예? 이를 불편하고 말이야. 대상! 어? 문대상! 모순이 이러고 입고 왔어야지. 전하. 전하, 예, 전하. 유대감. 전하, 예, 아유, 전하. 나를 망치지 말게. 전하! 전하! 나를 망치지 말게.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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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올려먹겠습니까, 전하? 예, 예. 감동적이었어, 오빠.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또. 나 진짜 눈물이 핑돌았어, 진짜. 여러분들 덕이고 이게 보니까. 뭔 방송이 이래 씨름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처음이다. 아니 그 샵에 가서 한복을 주길래 놀랬습니다. 뭐 씨름 특집이 하다가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행바람바 뿜뿜 우리 설날은 오늘이네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뭐 먹나요? 오늘이요? 네. 이번 주는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소 특집이거든요. 복국! 복국이옵니다. 복국. 복 받는 거라 복 받아. 어른들을 만나면서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전 태어나서 복국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왜냐면 독이라는 게 좀 비싸기도 했지만 좀 뭔가 무서운 거예요. 독이 있으니까. 되게 어린 생각에. 복은 자격증 있잖아요, 복은. 다 복 만지는 사람들. 자격증 없으면 절대 못해요. 뒤에서 보니까 진짜 천하장사다. 천하장사는 복국 언제 먹어봤어요? 저는 복국을 누가 처음 먹여줬냐면 여기 떠나신 분이 준현 선배가 14년도쯤에 둘이 가가지고 미나리 한 4단 먹었어요. 소 염을 먹듯이. 와. 뭔가 새로 시집 왔는데 먼저 형님이 계신 것 같아. 형님 덕분에 아주 믿고 가요. 이번 설도 형님만 믿어요. 언니, 언니. 언니, 저 시집 안 갔어요, 언니. 아니, 근데 이렇게 큰 한복들은 다 어디서 빌리셨어요? 이거 제작한 거야. 예? 너네 5명 거. 다 제작한 거예요? 어, 제작한 이거 제작이에요? 어쩜... 그러면 조금 팔을 길게 해주지. 아니, 그러면 나 등을 좀 더 넓게 해주지, 여기를. 아니, 팔을 좀 길게 해야지, 이게 뭐.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입장하고 계십니다. 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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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라 이게 뭡니까 씨, 이게? 의자라 금색 좀 올라오고 좀 그래줘야지. 저 사진 안 보입니다. 사진이 안 보여요. 앉으실게요. 마신 녀석들의 발판으로 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사실 만녀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소감 한번 정도는.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그러니까 안 하시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번 주로 취조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신 녀석들 덕분에 예능에 입문을 했고 여러분 덕분에 편할 수 있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또 어느 정도의 큰 지분은 만녀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고 와. 예. 대상 축하합니다. 대상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세계사. 고맙습니다. 대상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음을 시작하고 명절에 웃으면서 아주 그냥. 네.